자, 오늘 효행편입니다. 한번 읽고 해석을 해보자고요. 시발푸해생아하시고 모해구가하시니 에푸무여 생아구루사따 욕보심은인된 후천망극이루다. 재활효자지 사친야에 거즉치기경하고 양즉치기락하고 병즉치기우하고 상즉치기예하고 재즉치기여민이라. 재활부모제 어시든 불원유하며 유필유방이니라. 재활부의명소 어시든 유이불락하고 식재구즉 토진이라. 태공이왈효어치니면 자여교지 하나니 신기불효면 자하효원이리요. 효수는 환생 효순자요. 오역은 환생 오역 아하나니 불신거든 단간첨두수하라. 점점 적적 불차이니라. 시왈 부해 생아하시고 모해 구가하시니 에 부모여 생아 구로사따 욕보심은인된 호천망극이로다. 시경에 이르기를 아버지시여, 그런 얘기예요. 해자는 어조사니까 아버님이시여, 그런 뜻이에요. 나를 낳게 하시고, 이 생자는 직접 당신이 낳는 건 아니지만 나를 태어나게끔 해주셨고, 모해 구가하시니 어머니께서 어머니시여 나를 길러주셨으니 에 부모여 슬프고 슬프다. 우리 부모여, 이 뭐예요? 얼마나 나를 길러주시고 그 고생을 다 하셨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슬프지요. 생아 구로 샀다. 나를 낳기까지 얼마나 수고로 오셨겠는가.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이렇게 욕보시문인된 그 깊은 은혜를, 그 깊고 깊으신 은혜를 갚고자 할진된 호천망극이로다. 저 하늘처럼 끝이 없구나. 그렇지요? 호천이라는 건저 하늘을 쳐다보고 망망 끝이 없는 그 하늘처럼 부모님의 은혜와 이 은혜를 갚으려면 한이 없구나, 그런 뜻입니다. 자활 효자지 사친야에 거즉치 기경하고, 효자가 어버이를 섬길 적에, 어버이를 모실 적에 거즉치 기경하고, 거는 평소입니다. 평소에 그 생활을 할 적에는 치기경하고, 그 공경을 치하고, 치자는 극도로 미루어 나가는 거니까 자기 최대한도로 할수 있을 정도의 공경을 다하고, 양즉치 기락하고, 이 양자는 봉양이지요. 음식과 의복과 이런 것들을 봉양하는 겁니다. 봉양을 할 때는 치기락하고, 그 부모님의 즐거워하시는 것을 극도로 즐겁게 해드리고, 병즉치 기우하고, 그 사람이라는 게 질병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드시거든 그 근심을 다 하고, 근심을 다 한다고 그칠 게 아니지요. 나을 방도를 다 구색하고 찾아보고
다 모색하고 병원도 다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치기우입니다. 상제 치기해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상이라는 건 초상이지요.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치기해하고 그 슬픔을 타고 제즉 치기어민이라 제사를 지내게 되면 또 제사가 돌아오면 그 엄숙함 이 엄숙함은 왜 그렇지요? 이게 이제 제사 지내는 날, 뭐, 재계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재계를 하는데, 재계라는 것은 가지런히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는 집안부터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건 이제 환경적인 것을 가지런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욕 재계를 해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뭘 생각합니까? 당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이런 가르침을 저한테 주셨고, 이렇게 살라고 하셨고, 그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내면, 제사 지내다 보면 언뜻 뒤에서 아무개 하고 부르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중용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양양호 여재기 상하고, 양양호 여재기 좌우라. 바로 곁에 계신 듯하고, 바로 내 가슴에 와 닿는 것 같고, 문만 열면 저 밖에서 바로 어머니 걸어오실 것 같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치기어미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희희덕거리고 무서워하며 그렇게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이 그 부모님 살아계실 때그 모습을 생각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에 휩쓸려서 웃고 킬킬거리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즉 치기어미나 제사 자리에서는 엄숙한 것이 최고입니다. 엄숙하게 해야 될지니라. 제왈 부모 제어시든 불원유하며 유필유방인이라 부모님께서 살아계시거든. 불원유 멀리 가서 놀지 말라. 지금이야 뭐 부산도 가고 제주도 가고 하지만 지금은 외국이겠지요. 바로 연락 만약에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하고 싶어 연락이 두절되는 그런 곳. 옛날에는 이게 사람이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멀리 가버리면 특히 이게 멀리 갔다는 건 중국에서 나온 말로 생각하면 뭐죠? 중국에서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부모 내팽개치고 협객끼리 저희끼리 의기투합해서 멀리 떠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이제 되겠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친구 따라서 가출하는 놈들입니다. 이게 그거라고 학교에서 보면 그렇죠? 유필유방인이라 놀더라도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된다. 방향이 있다는 것은 연락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제왈 부 명소 시든 유이 불락하고 식재 구죽 토니라 토진이라. 공자님 말씀에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명소 명령하여 부르시거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아무개야라고 부르시거든. 유이 불락 유자는 네 짧게 대답하고 바로 행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유입니다. 낙자는 예 아무개야 그러면 그 대꾸 담고 있다가 예또 부르지요. 너왜안와 그럼 간다니까요. 나중에 또 부르면 간단히 왜 그래? 신경이 팍 내면서 나타나지요. 그게 낙입니다. 대답만 똑같이 대답할 낙 대답할 유자인데 앞에 유자는 대답과 동시에 바로 행동이 따르는 것이 유고 낙자는 대답만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명령으로 부르시거든 네 하고 바로 달려가 봐라. 불낙 대답만 하고 가지 않는 그런 짓은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식재 구죽 토진이라 또 음식물이 자기 입에 있으면 부모님 뭐라고 말씀하실 때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걸 토하고라도 부모님한테 가야 될지니라. 여기까지는 요구할 수 없지만 유이불락이라는 의미는 지금도 대세계범직합니다. 어떤 집이든 간에 어디든 간에 그렇습니다. 아무개 하면 바로 일어나서 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태공이왈 효어 지니면 자역 효지 하나니 신기 부르면 자하 효원이리요. 태공 잘 아시죠? 강태공입니다. 부모님에게 부모님께 그죠? 어조사 어자는 누구누구께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께 효를 하게 되면 자손들도 또한 효도를 하나니 신기 부르면 자신이 이미 불효를 했다면 자식한테 어떤 효를 하기를 바라겠는가? 아까 책임자님 말씀대로 이게 대학에서 말하는 혈구지도지요. 울사리에 있으면 나이 세상은 그 분명히 이게 가운데입니다. 내 우주도 또 있어요.
세상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래도 있고, 위도 있고,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전후 좌우 다 있습니다. 그거를 재서 맞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중용의 도입니다. 그거 맞게끔 하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점입니다. 그 점은 왜 있냐면요. 중용의 도를 찾아가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전후 좌우 상하 좌우를 다 헤아리는 그 도를 대학에서 혈구지도라 했고, 혈구지도는 곧 천하를 다스리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이게 똑같잖아요. 집안에서. 집안이 곧 세상이라고 한다면 자식과 부모 관계잖아요? 그것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면 저렇게 할 거다. 내가 부모라면 자식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럼 나는 부모한테 했느냐?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그렇게 글을 읽으면 재밌고 머리끝이 쓰고 막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효수는 환생, 효순자예요. 이말 들으면 정말 이게, 이 말은 학교에서도 통하더라고요. 효수는, 효는 부모님께 효를 하는 거고, 수는 순종입니다. 부모님께 효하고, 따라가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은 환생, 효순자요. 또 자기가 부모가 됐을 때 효순하는 자식들을 낳을 수 있고, 낳게 되고, 오역은 이 오자도 거슬릴 오자고, 역자도 거슬릴 역자지요. 오역하는 그런 사람은 또 오역하는 자식을 낳게 된다. 이 말은 어떻게 통하냐면요.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서도 선생님한테 했다고 하느냐. 너희도 분명히 선생님이 될 거다. 그 너희들이, 예, 선생님이 아니라도 너희들이 회사 사장님이 될거 아니냐. 그럴 때 너희 직원이 매일 지각해봐라. 아침 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각하면 한번 지각할 때는 받을지언정 두 번, 세번 지각해봐라. 자르고 싶지. 나 마찬가지다. 근데 학교니까 요거를 배우는 입장에서 지각하는 것 같고 벌을 주고 잔소리를 하는 거지, 사이는 냉정해서 잘라버린다. 너 같으면 안 잘리겠냐? 이렇게 하면 이게 통하더라고요. 요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불신거든 단간 첨두수하라. 믿지 못하거든 다만 저 처마 끝에 물떨어지는 그걸 좀 바라요. 점점 적적 불찰이라. 앞에 방울이 떨어진 자리 또 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 참 짜릿한 구절이에요. 점점 적적 불차해. 점점, 그죠? 방울방울, 물방울 적자니까 떨어지는 것이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더라. 이거죠.